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많이 알고 질문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상대방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실력이 뽀록나게 됩니다. 사주 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스님들은 전화 상담자들입니다. 전화 상담은 상대방들이 딱 사주만 주고 한번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들이 녹취를 하게 됩니다.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시 틀어보고 또 듣게 되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말을 버벅대는지 꾸며대는지 금방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꺼리는 손님이 전화상담 손님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상담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90% 가까이 전화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두드려 맞고 아니면 실력이 좋으면 능력을 평가를 받자. 근데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직접 앞에 대면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상대의 표정과 얼굴을 가지고 때로는 그 수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은 상대가 사주를 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깝습니다. 실력이 없을 때는. 그리고 사주가 어려울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히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권유합니다. 진짜 사주를 받고 싶으면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말을 버벅대거나 엉뚱한 말을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정말 실력이 있으면 톡 찍어서 설명을 잘해줄 것이다. 거기에서 진짠가 가짠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사주를 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제가 지금 상담을 한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그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갑진 정묘 병진, 정유. 자, 이 사주인데 이분이 저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56세 여성입니다. 자, 이 사주 놓고 한번 이분이 저에게 처음 와서 질문한 게 저는 이 사주가 목과 화기운이 정말 약하다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자신이 화가 많이 있는데 왜 화가 없냐 화가 약하냐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처음 상담할 때부터 저하고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가 있다고 해서 그 화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줘야지 힘이 없으면 이미 그 화의 존재는 부실하다, 쓸모가 없다, 무늬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사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화와 정화가 있다, 양쪽에 있다, 묘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에 국을 형성하고 있다, 묘진, 목국을 형성하고 있다. 거대한 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봄이다 이렇게 보겠죠. 봄. 자, 봄의 태양인데 이미 해는 지고 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여기는 이 병화는 2월달 음력 2월달에 해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 빛을 비치고 있는데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럼
그런데 이때 이 정화들은 얘보다 실질적으로 힘 자체가 더욱더 약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이 이 주변의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느냐, 못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정화 자체는 병화에게 크게 힘이 되지 못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의 용신 자체는 목과 화다 이렇게 봐야겠죠. 화. 목도 중요하고 화도 중요한데 목 이때 이 간목 자체도 묘월의 간목이니까 목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잘하게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목생활을 못 받고 오히려 화가 나무를 키워주고 있다니까 열매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얘를 목생활을 시켜줘야 하는데 얘가 오히려 얘를 키우는데 키워서 묘월이니까 쑥쑥 자라고 있지만 열매들은 거의 특과일 같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헛수고를 많이 하는 병화다 이렇게 보겠죠.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열매와 결실이 약하다. 헛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허당이겠구나. 이 사주에서 이걸 보여주고 진유함으로써 금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도 얘는 얘를 비춰서 그 힘든 약한 빛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느냐 맺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머릿속에서 뭔가를 염려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많이 하지만 결실은 늘 약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이분이 많이 배운 분이에요. 배우고 여러가지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능력과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 제대로 실력발을 하지 못하고 발산시키지 못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사주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일을 하면 도움 세력들이 옆에서 딱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지만 지들도 힘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약하니까 자기 코도 지코도 석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 무늬만 비견겁제 동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힘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주에 보면 대운을 보면 병인 물축 갑자 개해 임술 신유 자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유대운에 있어요. 신유대운 신유대운에 있다면 여기에서 이 사주가 신이 들어오면서 병화를 병 자체를 얘가 재물을 취하려고 신을 덥석 물죠. 덥석 문다. 야, 돈 한번 벌자고 덥석 무는데 이 밑에 있는 유가 얘네들이 진유 하물고 묘유 상충을 때리는데 덥석 무는 이놈이 뭐냐? 얘한테 그대로 예를 들면 도움을 주지 않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정도 신유가 들어왔다는 것은 신유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다. 그릇이 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51세부터 한번 대박 한번 치야겠다 아니면 크게 한번 성공을 거두야겠다 해서 신유대운에 두르면 계획이 좀 커진다. 스케일이 커진다. 꿈이 커진다. 내가 큰 돈 번다 이렇게 떠들어 댈 수가 있겠죠. 내가 큰 사업 한번 해서 하겠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일을 벌리는데 얘가 이 안에 들어와서 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화를 갖고 들어오면서 얘가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짐 쌀 10가마를 올려놓는 거와 마찬가지야. 야 니가 쌀 10가마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얘가 들으면 네가 이거 가져가라 이거죠.
이야기를 들어서 네가 네 집으로 가져와 이렇게 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 열 가마 진짜 힘이 있으면 가져가는데 열 가만 그냥 한 마리나 갖고 가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림의 떡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뭐냐, 돈 벌려다가 몸이 망가진다. 몸이 어딨냐? 심장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심장, 마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얘가 약하니까 어디 가냐? 뇌혈관이 힘들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신유대원에서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죠. 돈보다도 오히려 몸을 망칠 수가 있다. 신유가 들어오니까 전체의 기운 자체는 제다신약으로 가게 됐다 이거죠. 제다신약이냐면 이 사람이 온갖 이것저것 능력 발휘하려고 동분서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분서주했지만은 결과는 늘 참패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건데 그분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때로는 강행을 합니다. 왜? 설마 설마 하고요. 그러나 설마는 반드시 사람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저에게 왔을 때 그래 이제 그만 할 만도 한데 몸의 모든 부작용도 일어나고 여러 악한 기운을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 더 이상 뭐가 겪을 수 있다고 또다시 와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라도 해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주는 절대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 신유에서는 내 몸이나 추스려주라. 여기서 몸을 막가게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신유가 지금 56세인데 내년 정자년 신축년으로 가게 될 때는 어떻겠는가? 굉장히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말려야겠죠. 안 된다. 하지 마시자. 그런데 이분 생각은 그래도 혹시나 설마 이렇게 하고 또 나가려고 하겠죠. 왜? 제가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재물에 대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강하나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힘이 없는데 그림의 떡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주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푸니까 설명이 되지만 이런 사주의 유형들이 참으로 많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고 어떤 일을 도모하시는 분, 뭔가 자기가 예를 들면은 사업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와 흡사한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분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했죠. 왜? 제다신약은 꾀가 많잖아요. 온갖 머리 잘 굴리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자충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아는 아내지만 내 남편 아니면 내 자식 누군가는 이런 유형을 갖고도 사업이나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백전백패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자연으로 보면 태양이 있는데 이 사주가 1월달, 2월달 바람이 심하게 부는 상황의 태양이고 이미 유신은 해가 져 있는데 힘이 약하고 대운에서 이렇게 온갖 어둠이 들어와 있는데 이 병화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오히려 정화, 주변 사람들만 남 좋은 일을 시키겠죠. 남 좋은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본인은 희생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생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힘을 받고 좋은 남 좋은 일을 시키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저희가 쉽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한 번만 상담해보고 한 번만 묻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 한 번만 상담하고
질문하게 되면 참 편할 텐데, 그 돈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사업에서 돈이 깨지면 정신도 깨집니다. 마음 다 깨집니다. 내가 이 정도, 설령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돈 3천만 원만 사업을 갖고 해서도 그 3천만 원 깨져도 굉장히 쓰라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그걸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상처는 깊고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한 번만 질문하게 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보자. 사주를 풀 때 우리도 자연 속의 한 부분이니까 자연으로 보자. 자연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색깔이 보입니다.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순응하고 거기서 생왕멸을 하기 때문에 언제 생하냐, 언제 왕하냐, 언제 죽느냐, 이걸 우리는 다 이 안에서 유추하고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사주 안에는 그 사람의 운명도 있고 그 사람의 답도 다 있다. 이 안에 문제도 있지만 이 안에도 답이 다 있다. 그 답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사주 저는 이렇게 나온다면 10번 100번 물어도 저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몸만 오히려 몸을 좀 추스리자, 몸 추스리고 가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